Leisure Times. 네, 기타를 재발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의 레드컬러입니다. 명작 오디세이 기타의 재발견.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썼던 기타들이 우리가 처음에 리뷰를 했었을 때 말고 새로운 또 매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리바이벌 많이 했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전해드릴 만한 기타를 찾았을 때 가끔씩 특별 편성이 되는 그런 기탐 특별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작 오디세이 기타의 재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그 기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한 기타가 몇 대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 이 어쿠스타소닉 이 여러분들이 팬더의 가장 독특한 기타로 알고 계시는 이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이 사실은 메탈 머신이었다. 정말 이 빨간 레드 컬러에 잘 어울리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메탈 머신이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보니까 그 실제로 그냥 어쿠스타 소닉 그러니까 이 통기타 그 이용도보다 실제로 막 무대에서 막 퍼포밍하고 막 이런 기타리스트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요. 이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갖고 뭐 약간 다양한 톤을 메이킹하거나 아니면 뭐 어쿠스틱한 톤을 굳이 만들거나 그런 거에만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메탈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타였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고자 오늘 은총 씨가 뭐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멋있는 메탈릭 그리고 기가 막힌 뭐 이런 메탈적인 뭐 사운드 막 이런 사운드? 것들을 보여주시고 뭐 제가 뭐 메탈 선수는 아닌데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걸로 할 수 있는 몰랐던 매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은총 씨가 오늘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가벼운데 이제 속이 비어서 가벼운데 네. 이게 마호가니인가 봐요. 네, 마호가니입니다. 이게 뭐 정말 아주 좋은 마호가니예요. 아주 좋은 메탈 마호가니. 돈 많이 들어가는 옵션이네요. 맞아,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이게 메탈 전용 마호가니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길러지는 마호가니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네, 메탈 마호가니에 폴리에스테르 사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개도 역시 메탈 마호가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던 딥 메탈 네 개예요. 네. 그리고 에보니 메탈의 최고의 나무로 알려져 있죠. 에보니. 네. 그렇죠. 거의 뭐 쇠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에보니 올라가 있습니다. 자, 네로우 톨프렛의 터스크 너트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화이트 닷 뭐 이런 것도 네. 메탈스 다 메탈이에요. 네. 그렇죠. 메탈 그 자체입니다. 네, 색깔도 잘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메탈 같지 않게 네. 네. 잘 나무인 척 잘하고 있지만 굉장히 네네네. 메탈 마호가니. 99cm 전장, 2.53kg의 무게, 네, 40mm의 두께, 대충 뭐 70몇 mm의 뭐 뒤뚜레, 네. 뭐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한번 뭐 말이 필요 없죠. 우리가 네. 발견한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사운드 특징을 한번 은총 씨가 뭐 멋진 시연을. 팬더 앰프는 건너뛰고 마샬로만 클린턴이고요. 우리 메탈의 앞부분에 또 클린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렇습니다. 멋있는 지금 톤과 그런 릭들을 은총 씨가 연주해 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익숙한 것부터 좀 쳐볼게요. 네. 오, 18라이프. 오, 예, 예. 친다. 아, 이거 진짜 명곡이죠. 아, 음색이 아우. 멋있네요. 그렇지. 또 이게 또 뒤에 리어에서 또 아. 메탈. 아. 역시 명곡을 연주하니까 확실히 그렇죠? 메탈 머신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역시 기타가 이게 확실히 튜닝이 너무 정확하니까 정말 듣기가 깔끔한 사운드가 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그 전에 또 이 또 명곡 있잖아요. 우리 또 영국 음악도 좀 틀어봐야죠. 아, 라디오헤드. 명곡. 연주를 또 굉장히 멋지게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메탈 감성 가득한 그런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마샬 게인? 네, 마샬 게인. 마샬. 이거 완전 메탈 멋있네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야, 줘봐. 야, 나 좀 쳐보자. 온갖 뭐야 명곡 리프들이 막 다 나오네요. 네, 진짜 제대로 된 메탈이었습니다. 솔직히 네. 되게 갖고 싶고. 이것이 바로 메탈이다. 멀쳐도 메탈로 들리네. 이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뭐 이 기타밖에 없다. 자, 우리 이제 전면부 사운드 다 들어봤으니까 후면부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역시 쫙쫙 뻗는다. 뒤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 나는 기타 별로 없거든요. 아우, 죽인다. 나무 소리가. 아우, 마호가니 긁히는 소리. 아, 그죠? 정말 끝내주네 이게. 환상의 소리. 그렇습니다. 요 요런 것도 참 결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아까 방금 이제 코드 보이싱 한 번만 더 멋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미스의 효과도 주면서 네 마음으로 치는 거죠. 기타는 네. 메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갖고 싶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요. 가격이 얼마나 되죠? 가격이 뭐 한 200만 원 언저리? 뭐 그럼 얘기 좀 하실 건가요? 아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기타 좀 좋은 게 많으시니까 뭐 딱히 뭐 선생님이 이 기타를 뭐 사실 것 같진 않고 아마 뭐 건우나 뭐 저기 명음이 형 이 유저 확실히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정마토. 정마토. 우리 마토 씨가 치면은 이 후면부에서 엄청난 사운드 뽑아낼 수 있어요. 젠트 그 사운드에 그냥 근간이죠. 자 그러면 뭐 은총 씨의 멋진 시연을 듣고 오기 전에 또 외국에서도 이 기타가 메탈 머신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유튜버가 유명 유튜버가 커버한 아주 멋진 이 어쿠스타 메탈 스타소닉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를 여기 카드에서 한번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명작 오디세이 기타의 재발견. 네. 저희가 종종 하는 바로 그 컨텐츠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전 80년대가 참 그립습니다. 자, 메탈의 부활은 메탈 스타소닉과 함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드림 시어터 존 페트루치가 이 기타를 쓰면 좋겠다 해서 페트루치야 이거 쓰자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약간 건방진 한 주평이네요. 아 그러네 약간. 아니, 너무 형인데 그죠? 아,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편집이 되기지 않겠지만 페트루치 형 이거 쓰자. 네, 페트루치 형 이거 쓰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형님인 거를 순간 간과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페트루치 형 이거 쓰자 그러면 되게 화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제대로 프로그램 맞아요. 제대로였죠. 그 페트루치가 이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페트루치도 원래 나오는 사운드 이외에 막 피해져 달고 막 이랬잖아. 근데 뒤집어서 칠 생각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쩌면 메탈의 신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메탈은 뒤태에서 나온다. 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메탈 스타 소닉 잘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된 연주는 제대로 된 튜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특집으로 이런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자 다들 오늘 만우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버즈비 TV의 최대 명절 만우절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뒷면 사운드도 좋아요. 마호가니 긁히는 소리가 괜찮네요.